이인영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지만 논의를 지체해왔던 자유한국당조차도 본격적인 논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비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등 경찰개혁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오랜 열망인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견제와 통제 없는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검찰로서는 섭섭한 일일 수 있지만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현 검찰총장 2년의 임기 내에 그 임기가 다가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찰권의 비대화와 또 외부 통제에 대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하게 불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그 대안이 마련되었고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도 자체 개혁의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실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내부에 부정한 유착의 고리가 있다면 이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개혁과 또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경찰이 오직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치안뿐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다음 과제는 경찰개혁이다 이런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오늘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나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야당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이 조속한 응답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오늘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인재근 행안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님, 김수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또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님과 강기정 정무수석님, 또 민감용 경찰청장님 등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가 있었고 정보경찰개혁법안 발의 등 경찰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당정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 정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당정청은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경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며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당정청 협의 후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수사구조 개혁 논의와 함께 인권 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가경찰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불법 사찰을 근절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보경찰은 정보활동 근거 및 범위가 모호하여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 범위를 명시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찰대학 개편도 중요한 경찰개혁의 과제입니다.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할 위험이 있는 반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 축소, 편입학 허용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심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당정청 간에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된 사안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경찰 개혁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근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경찰 개혁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 걸 보니까 만만치 않은 숙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직 개혁을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내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산불 대책 마련 때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특별히 우리 행안위 의원은 빨리 돌아오세요. 법도 많이 밀려있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위원장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수사권 조정 또 경찰, 검찰 개혁 문제는 본질적으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
얼마나 어떤 권한을 갖느냐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본질은 얼마나 국민의 권익 보호에 또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남용의 폐해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텁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개특위에서는 조속히 가동을 해서 논의를 활발히 하되 그와 같은 중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개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국가기관들은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을 잊으면 국민들의 신뢰라는 각 기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모습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전에 행안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반해서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전인수한다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시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아까 인재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권력기관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알아서 국회에 복귀해서 관련된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찰개혁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님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님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경찰은 경찰권 분권화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권고받은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경찰 활동에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절차상의 재반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 개혁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경찰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며 경찰 조직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높은 책임과 강화된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개혁의 성과가 일선 현장에 투영되고 체화되어 국민이 실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며 작년 법무부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이미 도출하였습니다. 정부 합의안과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진정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와 시범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회가 경찰개혁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분권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자치경찰 관련 당정청 협의 이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도입안은 민생취약 인력의 52%인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민생취약 사무의 절반 이상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정도로 크게 발전된 안입니다. 경찰구 분산을 통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놓고 자치분권 취지나 권력기관 개혁에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치안 여건, 국민 편익,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였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분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자치경찰 모형을 놓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자치경찰제 특위 등을 구성해 수십 차례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관련 기관과의 의견 수렴 및 조율, 국민대 토론회, 치안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오랜 숙고 끝에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끝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시도의 관심 등을 고려할 때 1차 협의 때와 같이 시범 지역의 수를 5개로 한정하지 않고 시도의 준비 상황 등 재반 요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도의 과제가 조속히 완성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입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개혁을 주제로 당정청 협의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과거 경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가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 요구를 적극 수렴하면서 330여 개의 개혁과제를 발굴 부단히 추진해 가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서 단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개설해서 현장인권침해를 상시 감소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찰권 행사를 가장 눈으로 체감하시는 집회시 관리에 있어서는 차벽과 살수차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대하경찰관이 활동하는 집회시 대비 패러다임 전환으로 권리와 질서가 조화된 집회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치안정책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경찰 수사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으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경찰 활동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을 향한 개혁은 이제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라든가 또 국가수사본부 설치라든가 정보경찰개혁이라든가 경찰대학 개혁 이러한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 다 발의되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개혁이 뿌리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범죄와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이를 위해 국민은 형사사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권한이 원함에 될 경우에 국민의 생사 안위와 직결되므로 이러한 형사사법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첫 관문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가 더욱 충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되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입니다. 그 공론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물론 각계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고 정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수차례 입장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는 등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사법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첫걸음을 위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경 간 협력관계 설정,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 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 직접 수사 제한 등 수사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경찰개혁에 관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향후 경찰개혁에 적극 반응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당정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구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의 근절, 둘째,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보경찰의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할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수석의 모두방문입니다.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협의 직후에 이곳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